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천장 마감재 곳곳이 떨어져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감재 추락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마감재들이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미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을 렉카차가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떨어지다가만 마감재 조각들은 천장 파이프에 매달려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 천장 곳곳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재를 하는 도중에도 마감재가 천장에서 떨어져 내려 취재진이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사흘 전부터. 이후 서너 차례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더니 이제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추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마켓 입주민들 전체 방송, 그다음에 소유주 검색해서 이제 문자, 그래서 이제 계속 발송했는데. 관리 사무소 측은 휴일 야간에 발생한 일이라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일단 긴급 대피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허범 개념과 화재로 인한 천장재 손실을 막아주는 두 가지 주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습기를 머금은 마감재에 추가 붕괴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